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바 좀 되는 여자를 춤도 좀 추고 싶고 막 웃으면서 땀 때리는 소리를 많이 한다. 카메라보다 실물이 예쁘거든요. 그대의 따스한 눈가에 가사를 까먹었는데 물에다가 무슨 알코올을 좀 넣은 게 아닌가. 취하신 거 아니죠? 시키면 하겠습니다. 재판해 드릴까요? 이혼 소송 같은 거 해야 될까요? 반칙인 것 같아. 변호사들이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공약을 세웠잖아요. 지금 구독자분이 많이 늘어나야지 공약 달성이 빨리 다가올 텐데. 아직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살짝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지금 더 그 공약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채널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쭉 보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앉아계신 새로운 분이 눈에 띄거든요. 신 변호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원래 그 스타가 늦게 등장하니까. 바로 그냥 자기소개 해주세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상당히 적고요. 개업한 지는 제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에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 신인 아니에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 방송 유튜버 신인인데 뭐 토론 잘한다고 하니까 맞짱 한번 떠볼까요? 주제 주세요. 바로 찬반 뽑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토론 배틀 출신이니까 좀 양해해주세요. 토론 걸지 말아주세요. 우리 채널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거든요. 자, 한번 바로 불러볼게요. 서울 변호사회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분을 이곳에 또 모셨는데요. 사실 저희 채널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회장님이셔도 이제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셀프 자기소개 해주셔야 되거든요. 회장님 저 이럴 때 다 노래했어요. 저희 덤블링 했거든요. 진짜 같아서.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라고 하면은 어떤 곳인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전국 변호사가 지금 3만 명이 좀 넘고 그중에 서울에 2만여 분의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2만 분 이상의 변호사님이 법으로 인해서 가입을 하고 그 변호사로 활동할 때 반드시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가입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벌써 100년이 넘은 오래된 역사를 가진 단체입니다. 제가 96대 회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집행부가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오랜 역사를 가지고 국민들의 인권, 그다음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 힘써온 단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아니 뭐 회장님이시면 지금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법안 관련한 국회에 관련한 일들이 또 많다 보니까 국회를 상당히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회원 권익 관련된 일들이 많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나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또 저희가 징계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로선 좋은 일은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법에 의해서 변호사님들 중에 어떤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징계 관련된 사안들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또 중요한 법제 관련해서 토론회나 여러 가지 행사 진행도 같이 맡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징계를 주는 게 굉장히 제 입장에선 새로운데 막 따지면 어떡해요?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는 사항인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도 변호사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변호사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권을 얻는 만큼 더 엄격하게 그 어떤 양심에 비춰서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변호사에게만 특이한 의무로 품위유지 의무라고 예, 이제 항상 이렇게 몸가짐을 바로하라는 네. 의미에서 정말로 이렇게 징계가 실제로 대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좀 아시고 또 변호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아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변호사 입장에서는 좀 불만인 게 뭐 징계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징계 말고 좀 포상을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요? 잘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인상이 일단 굉장히 좋으신데 저는 회장님 하면 들었던 그 이미지와 좀 굉장히 다르시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현철 변호사는. 아, 너무 부드럽고요. 너무 젊으시고요. 네. 실물이 더 나으시고요. 사실은 칭찬 다 하는 거죠? 호상이. 호상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 그 변호사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편견 같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은 변호사 되기 전에 변호사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혹시 있어요? 변호사는 다 못생겼다. 근데 변호사는 피하지 다 잘생겼잖아.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요즘 변호사는 너무 진짜 훈남 훈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미남미녀들이. 그러면 그때 생각했던 것과 분명히 달라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리가 우리 변호사 회장님께서 네. 섭외한 거거든. 근데 변호사님 회장님 혹시 얼굴 보고 뽑은 거죠? 궁금했어요. 너무 다 잘생긴 분들만 보셔가지고. 아, 사실 저는 이렇게 한번 위원님도 모시고 딱 뵀는데 연예인 뵙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나 다 잘생기시고. 네. 자, 뿜뿜을 한번 합시다 우리. 그러면 그 준비하실 때 내가 느꼈던 변호사와 막상 내가 이렇게 변호사가 돼서 겪을 때 변호사는 어떤 점들이 달랐는지 뭔가 꿈꾸던 세계와 직접 현장에서 일할 때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달랐는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 회장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아마 누구보다도 그 차이를 크게 느꼈을 건데 원래 저는 그 공대를 나와서 공학 석사를 나와서 엔지니어를 일하다가 나중에 30대 법조계를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막연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악의 축 같고 뭔가 돈만 밝히는 그런 이미지가 많고 그다음 윤리의식이 좀 부족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많은 선후배님들을 봐왔는데 참 의외였던 거는 적어도 비변호사보다 변호사님들이 훨씬 더 바르게 어떤 올바른 생각을 갖고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이게 정말 꾸며진 얘기 아니라 진짜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은규 변호사님 혹시 변호사 되고 난 다음에 뭐 친구들이 좀 놀린다거나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뭐 너 이미지가 좀 달라졌다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네. 친구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항상 영상 올리면은 그 항의 카톡이 많이 옵니다. 재수없다 라든지 아니요 평소 하던 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고. 방송에 비칠 때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편견을 공고히 하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엄근진. 김철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편견을 좀 사람들이 나한테 갖고 있나라고 느꼈던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 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고소득 전문직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고소득 전문직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진짜 편견이에요. 정말 20년, 30년만 해도 변호사들이 수입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요즘에는 정말로 뭐 집에 생활비 못 갖다 주는 변호사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법률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손가락 빠는 변호사도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죠. 회장님 우리 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박수 회장님. 에피소드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뭔가 나는 이거 진짜 이거 정말 이거 에피소드다. 혹시 제가 겪었던 이거 정말 에피소드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사라고 하면은 되게 뭐랄까 정말 죄가 없고 자기가 어떤 진짜 순수한 그런 분들을 변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이제 그렇게 믿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되고 처음으로 맡은 사건에서 무죄를 이제 받았어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사회 공헌한다는 느낌도 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내가 했다. 그때 이제 제가 그게 참 제 변호사 인생을 좀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현수 변호사님. 저 변호사 1년 차라서요. 뭐 에피소드가 없습니다. 자, 편집. 이현철 변호사님 네. 에피소드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이제 뭐 변호사 이제 16년 이제 뭐 되고 있으니까 에피소드 많은. 제가 이제 이혼 전문이거든요. 이혼 전문인데 이혼 사건을 많이 하는데 조폭 출신 기업인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아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계속 폭행 당하고 이혼하고 싶다고 왔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 잘 안 해가지고 이 변호사 뭐 당신 잘났어? 방길 조심해. 우리 아내 소송 당장 못하게 해. 막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막 하는 거야. 직접 찾아와가지고 갑자기 책상 위에 뭐를 딱 올려놔. 뭐지? 했더니 돈다발을 올려놓고 회의를 하는 거야. 취하를 해달라. 그럼 내가 이 돈 다 주겠다. 내가 만약에 돈을 받았으면 제가 징계 받았겠죠? 당연히 돈을 안 받고 돌려보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니까 막 악성 민원을 넣는 거야. 여기저기 민원 넣고 심지어는 변호사 회에도 민원을 넣어가지고 뭐라고 진정을 했냐면
멀쩡한 가정을 깨는 가정 파괴범이다. 이혼시킨다고. 그래서 악성 미련을 넣은 거예요. 뭐 다행히 이제 변호사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각하 처분을 했는데, 회장님, 그런 악성 미련은 이제 앞으로 바로 차단해 줍시다. 이제 앞으로 이 채널이 더 성장을 할 거예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참 유명한 변호사님들, 저한테도 연예인 같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께 더 다가가고 또 많은 것들을 알려드리고 또 무엇보다 재밌는 채널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역시 회장님 든든하고요. 마무리도 너무 깔끔합니다. 저희가 사실 회장님 어렵게 모신 만큼 구독과는 회장님 혼자 하시겠고요. 나머지 분들이 좋아요, 제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려요 하는데, 그냥 하시면 이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유튜브 이렇게 구독과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네, 약간 깜찍하게. 구독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눌러주세요!